국토부가 오늘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는데 택시 대란 문제 해결 방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라는 게 결국 심야 시간 택시 요금을 올려서 택시 기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정이 워낙 급하니까 이렇게라도 하겠다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걸로 과연 문제가 해결될지 서민들의 택시비 부담만 커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찾길까지 늘어선 시민들. 늦은 밤 택시 잡기는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4배 정도 비싼 모모택시로 호출했지만 그것도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자고 다음날에 출근을 할 수밖에 없고. 국토부는 오늘 심야 시간대 탄력 요금제를 확대해 택시 대란을 해소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지금은 대형이나 고급 택시 일부에만 요금을 더 받는 게 허용돼 있는데 일반 플랫폼 택시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택시 운전자와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요금 인상만 부추긴다는 비판도 일부에선 나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잘 사용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잡힐 때까지 기다리고 말지. 국토부는 또 도심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에만 줬던 도심 복합사업 혜택을 민간 사업자에게 주기로 하고 인허가도 1년까지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GTX 개통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민들의 전월세 문제를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년 영끌족들의 문제도 우리 사회가 그렇게 몰아간 측면이 있다면서 국가가 두텁게 안아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